볼리니 여러분들은 미리 스트레칭을 하듯이 오늘 알려드린 연습 방법을 연습을 해보시면요. 좋은 스윙을 유지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꼴리니 조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존에 우리가 스윙을 회전을 좀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전의 축이 조금 이렇게 스웨이도 생기고 축이 좀 흐트러지는 회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올바르게 좀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클럽을 어깨 위에 한번 올려 보실게요. 이 클럽은 그냥 아무 클럽이나 해도 되나요? 조금 길면 사실 어깨 올리기 편하니까 유연성이 좋다면 지금처럼 아연도 상관없고 드라이버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근데 좀긴게 아무래도 어깨 올리기 편할 거예요. 네. 그렇게 네. 하고 어드레스처럼 숙여준 다음에 그렇죠. 무릎도 살짝 구부릴게요. 그 상태에서 숙여진 각도를 유지한 채로 회전하는 연습을 좀 해볼 거거든요. 스윙하는 것처럼요? 네. 이렇게요? 한번 돌려볼게요. 쭉. 좋아요. 그렇게. 다시 반대로도 한번 돌아볼게요. 네, 역시 우리는 아직 축을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축이 진짜 같이 따라 나가는데 요거를 포인트를 제가 드려볼게요. 어드레스처럼 숙이고 백스윙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어깨에 있는 이 그립 헤드 끝이 공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치고 나서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생각보다 좀 숙여진 채로 회전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립 끝이 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거든요. 네. 이때 시선은 계속해서 공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제가 생각보다 유연성이 좀 부족해요. 네, 볼 때도 부족해 보입니다. 네,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도 빵. 좋아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스윙을 했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나요? 매우요. 네. 네. 어디가 제일 다르죠?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릴 때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게 스윙을 안 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백스윙 때도 이렇게 안 하죠? 맞아요. 이게 제가 한번 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는 아주 유연성이 있는 분들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유연성이 있더라도 이렇게 숙여진 채로 회전하는 것 자체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몸이 펴지세요.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어깨에 올리고 했을 때도 백스윙 쪽은 제법 그럴싸하게 했다가 반대로 나갈 때는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몸이 숙여진 채로 평행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것 자체가 골리니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치면서 하려고 그러면 뒷땅도 좀 발생할 수 있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네네. 이 연습을 통해서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연습은 매일 하루에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해주시면 스윙을 할 때 굳이 축을 생각하고 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좋은 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할 때 핵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립 끝과 헤드 끝이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에 찍었던 공이 있던 위치를 가르쳐 줄 수 있게 유지된 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이게 네. 아니라 몸이 펴지게 되면 지금 보시면 그립 끝이 완전히 공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네. 이렇게 되지 않고 유지된 채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100개에서 200개요? 네. 네. 선수 해야 되나 봐요. 100개에서 200개라. 이거는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한 5분만 해도 100개는 할 거예요. 그렇죠. 좀더 자신 있게 회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소심하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오케이. 사실 골리니들은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할 때 유지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공을 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준비 운동처럼 이런 연습들을 해줘서 몸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연습 방법을 위해서 소개하는 거니까요. 네. 연습장에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많이 해야 하지만 칠 때는 심플하게 좀 한두 가지 포인트만 신경 쓰시고 이런 기본적인 틀들은
다른 연습 방법들을 통해서 익히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골프를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참 골프는 초보 때 신경 쓸게 너무 많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몸이 따라주지 않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손에 힘 빼세요. 뭐 머리를 고정하세요. 뭐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사실 공을 맞추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연습을 미리 해서 네, 한 가지라도 신경이 덜 쓰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게 아주 정확한데, 자세가 좋아진다고 공이 잘 맞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골프 스윙을 어느 정도 좋은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나중에 공을 잘 맞추게 됐을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데, 저는 초보 때 공을 맞추는 감각을 먼저 잘 키워놓은 다음에 조금 자세를 다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치는 감각을 키우기 좋게 만들기 때문인데, 대부분 사실 골리니 분들이 골프를 배우실 때 자세가 좋아지면 공이 잘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세요. 그렇게 뭐 배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자세가 좋은 것과 공이 잘 맞추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진 않지만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공을 칠 때는 내가 어떤 느낌으로 쳤을 때잘 맞아 나가는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연습을 주로 하시고 지금처럼 이런 준비 운동, 미리 어떤 연습 방법들을 통해서 스윙의 틀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훨씬 심플하게 골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희 언니가 조금 안쓰러웠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이제 마른 여성분들이 흔하게 겪는 이제 갈비뼈 골절이죠. 그래서 그거를 갈비뼈 두 대가 이제 부러져서 골프를 또한달 정도 못 했었어요. 근데 미리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연습 방법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몸에 힘 빼는 방법이라든지, 먼저 이제, 골프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갈비뼈 부러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골프를 처음에 무리해서 휘두르는 걸 연습하다 보면 어딘가 통증이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골리니 분들은 통증이 있는 게 그냥 근육통인가? 마치 저희가 웨이트나 이런 걸 했을 때 등산을 했을 때처럼 근육통이 생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사실 참고 하시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골프는 그 정도의 스포츠는 아닙니다. 뭐 가끔 조금 팔꿈치가 아프거나 처음에 우리가 그립을 좀 세게 잡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이 잘안 펴지고 요 정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파야 되는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컨디션이 조금 이상하다면 꼭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을 굳이 키워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네. 이거 100개 더. 아, 네, 하고 200개 가겠습니다.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좀 끌까요? 네. 언제 100개 다 하죠? 금방 합니다. 그 스윙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이 없으니까 조금 더잘될 거예요, 아무래도. 나아졌나요, 좀? 비슷합니다. 약간 하려면 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엄청. 한번 해봐. 피니시 한번 해봐. 그냥. 빵 해봐. 느낌에 이런 느낌으로. 돼야 우리가 연습한 게좀 비슷한 느낌? 네. 다시 그 어깨 올린 것부터 한번 해보시죠. 어깨 올린 거 3개 하고, 빈스윙 한 3개 하고. 더 숙여야 되나?
오케이.